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무려 16절이나 반복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이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또 우리들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해도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뭘 보고 인정할 것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아, 예수 닮았구나. 참 예수님의 제자답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편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5장 그 17절, 18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랑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오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이와 같이 적대 세력들이 둘러싸여 있는 마당에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긴다는 것 말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는 아, 그거 뭐 제가 힘이 있어 쫓아내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쫓아내는 것이지 하고 빙정거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가를 이렇게 지적하셨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스스로 분쟁하고 다투는 동네나 집이나 서지 못한다. 아니 사탄도 마찬가지다. 사탄도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사탄도 자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 자기들끼리 다투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겠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증오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이것은 10번, 20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교회에서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절반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의 상처,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그 원인의 반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화라는 것을 많은 연구 결과들을 놓고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요. 그것은 건강의 문제요. 행복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형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막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너 서로 사랑하지 않냐 하면 가만히 안 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요. 자신이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한 순종할 수 있도록 참 동기유발을 시키지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에 일일이 일일이 열거해가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만들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좀 검토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시간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하나 찾아오셔서 터치하시고 굳어있는 마음, 열리지 않는 마음, 계속 웅크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성령께서 칼날로 다 찢어주시고 전부 해부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 마음의 빈 곳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공통된 마음가짐입니다. 한때 우리가 가슴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 있죠.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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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마무리는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적당히 끝내고 말았죠. 자, 주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원이 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내 계명을 내가 지킬 것이다. 그 말이고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 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내 말을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막연히 허공을 향해서 손을 흔들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나를 미워하는 형제,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행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면
가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15장 12절 한번 봅시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 다음에 뭐가 나의 가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 가치 하는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헬라어로 카도스 하는 말인데 저는 이 가치의 은혜를 일컬어서 카도스의 은혜라고도 말을 합니다. 가치라는 말을 부르기가 좀, 뭡니까? 발음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카도스의 은혜다. 그럼 이게 뭐냐? 카도스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가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가치는 표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이요 워낙 높아가지고 현실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중에 왕초와 같은 이것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서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사랑해놓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처럼 사랑하랍니다. 누가 합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이 가치 앞에는 우리가 절망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절망해버려요. 그리고 형제를 좀 사랑해보았으면 하는 아주 작은 불꽃도 싹 불어버리고 없어지게 만듭니다. 왜? 너무너무 그 기준이 높기 때문에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내가 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이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사랑에도 마찬가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노니 카도스 앞에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못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은혜를 주마.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전제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배우는 은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같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너희가 알아야 형제를 그만큼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이게 카도스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적이고 계속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쏟았던 그 사랑을 아직도 거두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다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카도스의 은혜입니다. 가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주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소리는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사랑합니다. 은혜가 형제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체험하는 은혜가 그 은혜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소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항상 감정을 앞세우는 버릇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감정이 앞서지요. 남녀간의 사랑, 감정 없이 무슨 사랑이 됩니까? 어떻게 된 판인지 모든 사람이 욕을 하는 그 남자를 나는 그렇게 그리워하고 가슴이 뛰고 있으니 이거 희한한 일 아니요? 이게 이상한 감정이요. 이런 감정을 빼놓으면 에로스라는 사랑을 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서 가슴이 뜨거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차가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마음 가지고 저울질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내가 싫든 좋든 감정이 있든 없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잠깐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좀 봅니다. 성경 잘 못 찾으시는 분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아가페의 사랑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무슨 뭐 감정이 특별히 필요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도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래요. 오래 참아주는데 무슨 감정이 특별히 필요해요? 참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뭐 감정이 필요하나요? 내 질투 안 하면 되고. 그렇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요즘처럼 자기 피하라기에 정신이 없는 세상에서 아니 무슨 감정이 필요해요? 내가 그만 자랑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 여기에 무슨 감정이 뭐 요란하게 뭐 거론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건 생명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카도스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아는 그 은혜만이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대신에 은혜를 가지고 한번 바꾸어 보세요. 바꾸어가 한번 읽어봐요. 4절. 은혜는 뭐예요? 오래 찬 거. 은혜는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은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한 번 더 은혜를 넣으세요. 은혜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은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압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지각에 뛰어난 사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대양에 몸을 던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엄청난 은혜의 에너지에 우리가 떠밀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부족한 것을 놓고 고민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촉발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에 불을 지를 때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을 질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증오와 모든 원망과 원수 갚음, 안 갚음의 감정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셨어요. 15장 4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 9절 저 끝에 가서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두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전 아무리 생각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검토를 해도 같은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믿음으로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면 돼요. 중생받으면 돼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경지입니다. 내 안에 구하는 것은 믿음의 출생으로 내 사랑 안에 구하는 것은 사랑의 순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지요, 체험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도 알잖아요. 자녀가 두 부모 사이에 태어나면, 출생하면 출생으로서 그 자녀는 부모 안에 있는 생명이 됩니다. 부모 안에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는 출생만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라나면서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참 성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줄 때 부모의 사랑이 그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입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단수가 높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사랑은 이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다 보세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갖고 삽니다. 이건 다 하나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 아이고 나 예수 믿습니다. 믿으니까 됐죠. 그리고는 더 이상의 단계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면 드디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경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두 가지 특별히 약속하신 행복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비밀이 없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15장 우리 봅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이 말은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곧 무엇입니까?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희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 하고 말씀하시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하고 누가복음에 또 한 번 나와요. 참 이거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라고 그래요. 그럼 이 친구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밀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두 사이에 비밀이 없어요. 뭐든지 나눌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손잡고 오솔길 걸어가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놓는 사이가 친구 사이 아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대.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서로가 가만히 한자리에 있어도 말이 없이 앉아있어도 다 통하는 사이. 이게 친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관계를 우리와 맺어서 우정을 나누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기막힌 경지, 기막힌 행복을 체험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1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불과 뭐 몇 시간 안에 이제 십자가의 그 끔찍한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포가 지금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공포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면 내가 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좀 알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예수를 수년 믿어도 잘 모르면 우리는 어딘가 사랑의 장벽이 지금 막혀 있다는 것.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도 가훈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주신다는데 나에게 없으면 내가 잘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우정,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해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든지 사랑하기를 싫어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것이 뭐예요? 사실 따져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함으로써 잃은 것이 뭐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죠.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들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 못하면 이건 엄청난 손해죠.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주님이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손에 막심한 인생, 신앙생활 더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사랑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설교할 수는 있지만 옥목사 자신을 내세워서 이 사람을 보시오.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보였으면 참 속 시원하고 좋겠는데 저 자신이 샘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좀 어떤 사람이 없을까? 정말 형제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죠? 엄청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없을까? 나는 이런 사람을 좀 찾고 싶었어요. 나도 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여러분도 감동을 받고 도전을 좀 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 저에게 참 놀라운 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테이블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김요석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은 70년대 초에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형편없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유명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한 분 오셔서 특강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려고 참 큰 강단에 모였다고 합니다. 한 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 강사를 한참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 구석에 동양에서 온 황인종 하나가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 김요석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가 어디서 왔어? 그래.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아마 코리아는 아직도 좀 후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많이 번성하지요. 그래서 아마 샤머니즘을 많이 믿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아마 믿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런 그 좀 미신적인 생각은 싹 없어질 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그러더래요. 그런 그 삭막한 그 신학 풍토 속에서 10년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들, 학생들, 뭐 목사님들 좀 앉혀놓고 특강을 자기가 하는데 그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어느 노 목사님이 찾아와서 김 목사, 내가 당신 강의를 들으니까 머리로는 조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려면 목회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주소 하나를 줄 테니까 이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목회를 좀 하시오.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보니까 전라도 저 어느 지역에 있는 주소입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대요. 갔더니 나환자들이 수용된 곳에 조그마한 나환자 교회입니다. 아무도 반기는 사람도 없고
집에 가가지고 이틀 3일이 돼도 밥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건 이건 정말 어려운 목회 지역이었습니다. 첫 시간 그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 나환자들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막 쇼크를 받았어요. 얼굴에 구멍만 다섯 개 딱 나있어요. 코도 없고 눈도 없고 입술도 없고 다 없어요. 그리고 손도 다 잘려가고 없어요. 다 없어요. 그 사람이 딱 앉아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말을 못하고 있다가 뭐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게 그저 설교 끝내고 예배 마쳤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여러분 제가 여기에 부임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축도를 하고 보니까 다 나가고 없어요. 아이고 잘됐네. 뭐 잘못하면 손도 잡아봐야 되는데 다가가 없으니까 잘됐다 하고는 교회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까 전부 일렬 종대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악수한 사람이 바로 이제 얼굴에 구멍만 다섯 개 나 있는 남자분. 손잡고 인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도 뭐 손이 없어가지고 손목 이걸 가지고 덥석 잡는데 거기에는 막 만지면 터질 것 같은 고름 주머니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내가 이런 사람의 손을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하나 하고는 탁 잡았어.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가 내가 16살 때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수용소에 와서 지금 6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성한 사람 손을 잡고 한 번 악수를 해본 일이 없는데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손잡기 얼마나 좋으냐고 막 비비대네. 자, 이럴 때 이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막 가슴이 확 끊어지더니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하면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구나. 예수님의 손이구나. 독일의 신학교 교수가 날 보고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이 황인종이더냐? 백인종이더냐? 하나님 손잡아 봤어? 차도냐? 덥저냐? 뭐 이런 질문할 때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구나. 바로 이 할머니가 예수님이구나. 그거만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그곳에서 일하고 오기로 하고 갔지만 계속 몇 년을 더 일을 하는데 뭐 하루에 한 끼 먹는 날이 그냥 태반이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어느 날 독일에서 자기 주임 교수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내가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후임으로 너밖에 없다. 빨리 들어라. 독일에는 여러분 교수의 그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동양인 목사를 자기 후임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편지 받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양떼들 버리고 내가 거기에 뭐 참 내가 호강하겠다고 갈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목사님, 못 갑니다 교수님 하고 편지했더니 다음에 또 편지가 왔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빨리 오래요. 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래요. 그래서 또 편지했어요. 못 간다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교수가 찾아왔어요. 한국을 왔어요. 와가지고 목회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는 하는 말이 우리 김 목사 한국에서 예수님 손잡고 목회하고 있더라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참으로 목숨 걸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목사님처럼 자유함이 있어.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 무엇인가 매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뭔가 주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어떤 경지가 있어. 제가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으시는지. 한 번은 중국에 나환자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가기로 했어요. 뭐 80년대 초반이니까 그 당시 중국이 오픈하기 전이에요. 어떻게 기적적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중국 사람들 뭐 나환자촌이 어딨냐 하니까 공무원들 하는 말이 빤하죠. 이 중국, 우리나라는 이 지상천국인데 무슨 나환자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고 시침이 딱 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수소문해가지고 나환자촌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고위층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그곳에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공무원이 뭐 공산당 밑에서 다 그랬잖아요. 이 아주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당신 참 그렇게 소원이면 내하고 내기 하나 하자고. 무슨 내기를 할까요? 주량이 누가 센지 하면 내기해서. 그래서 술을 놓고
당신하고 내하고 내기해서 당신이 지면 뭐 못 가는 거고 내가 지면 안 내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방에 앉아서 주량을 내기하기로 했습니다. 빼갈 알죠? 그걸 큼직한 잔에다가 두 잔 가득 부어놓고는 성냥불을 탁 대니까 불꽃이 확 튀어요. 얼마나 독한 술인지. 목사가 언제 이런 술을 입에 대봤어요. 그런데 그는 술잔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잔을 마셔야 되는지 알지요? 주님 알지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입에 댔더니 술이 아니야. 물이야. 그냥 쭉 마셨어요. 상대방 쭉 마셔. 쭉 마시니까 눈이 둥그래가지고 와 대단하시네요. 한 잔 더 합시다. 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마셨어요. 물이야. 상대방이 뭐 그저 입을 열지 못해요. 자기가 치기 싫으니까 한 잔 더 합시다. 그래 세 잔 채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물 한 잔 마신 거 더 마신 거죠. 쫙 마시는데 상대방은 마시다가 픽 하고 쓰러지더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겨가지고 결국 그 남한조촌을 찾아 들어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참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생명 걸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이 꽉 붙들고 한순간도 놓지 않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고 필요하면 이적기사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참 가슴 뭉클하게 느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사랑을 하지는 못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옆에 있는 형제 하나라도 주님이 명령한 대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친구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너에게 주마.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 너희 근심을 덜어버릴 수가 있느니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있는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정에 문제가 있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몸의 질병의 문제도 있을 거야.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라. 고통이 있을수록 더 사랑하라. 생활이 궁핍해질수록 더 생명을 바치듯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사랑이 공포를 덜어버리고 그 사랑이 아픔을 덮어주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의 근심을 덜어줄 것이니라.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님의 이 음성 듣고 우리가 돌아갈 때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하던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되어 주님과 항상 친구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역경과 고통을 극복하는 하나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